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최순실 드디어 오늘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고요. 검찰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은 인력도 보강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검찰 행태를 봤을 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자,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의 발탁도 일부 야권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렇게 최순실 정국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내일 11월부터는 이 물가 걱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도 짚어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은 어떤 의지를 보일까요? 검찰 출신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최순실 씨가 드디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분이 어떻게 남북관계라든지 국가기밀이 들어있는 대통령 연설문을 읽고 고치고 대통령에게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좀 의아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선거가 뭐고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대통령을 뽑는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들었는데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대통령을 선발하는 시스템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아무 대통령 후보를 늦게 뽑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우리가 좀 너무 적게 부족하게 갖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최소한 한 각 당에서 1년 전쯤에는 아무리 늦어도 뽑아서 네. 국민들이 1년은 지켜보도록 기왕이면 한 1년 반이나 2년 지켜봤으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좀 긴 시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장소가 검찰청 앞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대체 검찰이 이 사건에서 여태까지 한 일이 도대체 뭐냐? 아. 최순실 사건,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은 국회 야당 의원들 또 언론에서 이렇게 이 비리를 다 헤쳤기 때문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서 수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검찰이 말만 하는데, 실은 공연 부리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숨도 못 쉬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검찰이 과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검찰 그대로 내버려 둬야 맞나?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네. 이런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심경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이제 검사 출신이더군요. 그런데 네, 이 귀국하고 나서요 하루의 시간을 또 검찰이 주지 않았습니까? 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여진 전혀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걸 또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검찰은요. 최순실 씨 입국하는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이렇게 뺏어서 분석해야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해간 동선이 나타나고 누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문자 메시지의 내용 또 메신저나 카카오톡의 내용 서버에서는 지워지지만 핸드폰 기계 안에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최순실 씨가 여러 대의 대포폰을 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현장에서 최순실 씨의 체포하면서 휴대폰을 뺏어서 최근에 며칠 동안 누구랑 통화했고 네. 어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집에 보냈으니 이거 안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뭐 또 오늘 하루에는 뭐 어제 오늘 하루에는 증거인멸 여지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미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지는 몇 달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경우 이 관련 재단 관련된 서류들을 다 파쇄하고 이메일 계정도 지금 이렇게 다 삭제하고 폐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에 뭐 오늘은 아닐지라도
기존에 이 증거 인멸이 여러 달 동안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왔었고 네. 심지어는 오늘 눈앞에 어제 뺏을 수 있는 증거자료도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다. 네.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할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당장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이 일요일 아침에 이 전격 귀국을 해서도 사실 이 최순실 씨 얼굴은 안 나왔죠. 이 변호사가 네. 자 건강이 안 좋으니 하루만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건강 얘기를 변호사가 언급했는데 이게 좀 사전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정에 판사 앞에 가서 불구속을 요청할 명분을 찾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독일에 가서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그 부분은 모를 일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도 네. 건강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도소에 교도 의료 의무관이 있고요. 네. 또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의사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긴급 상황이나 일반적인 건강은 체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수사팀을 또 늘렸습니다. 뭐 공안팀 인력이 추가됐다. 저는 또 오늘 첨수부가 뭔가 했더니 이제 첨단 수사팀이 또 투입됐더군요. 네. 이렇게 계속 이 규모는 늘어나는데 그럼 지금 한 뭐 3, 4시간 정도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일단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맨 처음에 사건을 접수한 형사 8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미르나 K스포츠 설립 운영 과정, 특혜, 그다음에 뭐 차은태 씨 관련 측근들 요직에 앉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형사 8부 수사가 끝나면 특수부로 이제 이 수사 주체가 이동이 되고 그래서 특수부에서 또 일부분 수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첨단범죄 수사부로 이렇게 계속 부서를 바꿔가면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 부서들이 바뀌면서 수사하는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예,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혐의이지 않습니까? 한 10여 개가 된다고 하더군요. 네, 혐의가 워낙 많은데요. 큰 틀에서 보면 네. 이 미르나 K스포츠 지금 800억 대 금품을 이렇게 갈취했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걸 지금 공갈 갈취, 이 돈 갈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받은 주체를 대통령으로 본다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재단을 세워서 받는 이 형태를 취했다면, 네. 사실은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실은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이 정경련 부회장이 계속해서 지금 네. 몰입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굳이 이게 공갈 당했다 아니다 강제로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겼다 이 부분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허가 또 공정거래법 위반 위반에 대한 어떤 조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네.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를 이렇게 적용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여러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 두 재단의 설립이라든지 또 금품 추경 관계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챙겼다라는 어떤 보도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주범인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고 아하. 최순실 씨는 이게 이제 종범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그 청와대의 문건들 특히 미르 사무총장 보면 사무총장이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청와대에서 지금 30cm 분량의 각종 서류들이 최순실 씨한테 네. 배달해서 왔고 이걸 읽어봤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록물 누설이라든지 공공 기록물 관리법 위반, 비밀 누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또 이화여대 특혜, 각종 네. 국책 사업 개입 여러 가지 범죄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오늘 좀 핵심적인 논란인데요. 대통령이 네. 과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한데 그러면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지금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정종석 의원이 네네. 본인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썼거든요. 아. 대통령 헌법상의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대통령이 기소되지 재임 중에 기소가 안 된다는 의미지 네.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친박 핵심인 정종섭 의원이 교과서에서 스스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헌법학자였죠? 네. 예, 예. 그래서 학계의 대부분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가능하다. 다만 내란이나 외환 제의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기소를 할 수 없을 뿐이다. 라는데 대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내내 지금 검찰이 이틀 동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이미 제출된 증거만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그쪽에서 건네준 자료만 받았으니까 사실은 검찰이 본인들이 스스로 뒤져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야 되는데 네. 수사 이 수색의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료를 추려서 줬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 있는 자료는 안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 압수수색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제 이 의혹의 좀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청와대 내의 인사들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이 등장했는데요.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가 굉장히 담백하게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네. 첫째 대통령이 구체적인 잘못을 세세하게 국민에게 고백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가령 문서를 유출했다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유출했는지 이런 이 육하 원칙에 따른 이런 고백들이 지금 전혀 없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판에 왜 검사 출신을 굳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을까? 네. 사실은 비검사 출신을 이런 상황에서는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네. 담백한 어떤 보직 인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결국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은 검찰을 상대로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탁이나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부분적으로 시인과 인정을 한 만큼 스스로 그 경위도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내일이면 11월 이제 세 달이 시작되는데요. 시작부터 무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국도 어지러운데 이 물가 걱정이 더해진 건데요. 이 전문가와 함께 물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을 연결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부터 이 어떤 품목들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아, 우선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러한 식료품들 공산품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당장 11월 1일 내일부터 코카콜라, 환타 이러한 음료의 가격이 평균 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가격 인상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던 가격 인상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또한 맥주 시장에서 그 선두업체라고 볼 수 있는 오비 맥주의 출고가가 내일부터 평균 6% 정도 인상이 됩니다. 네. 이미 소주의 가격은 지난해 11월에 인상이 되었었고요. 이와 함께 지난 7월이죠. 농심의 스낵류를 중심으로 해서 15개 스낵류 브랜드의 가격이 약 8% 정도 인상이 되었고 네. 그 이후에 해태 제과라던가 크라운 제과와 같은 여타 제과 업체들도 스낵류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성장, 저물가, 저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인상 요인 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세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한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이유는 제조 경비, 판매 관리비 이러한 원가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들었던 것이 국제 유가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당이라고 부르는 설탕류 이러한 원재료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제 유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입품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많은 공산품이라든가 또는 제품들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제로 국제 유가의 가격이 가장 낮았던 시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1월 20일경에
두바이 유의 가격이 배럴당 $25대 정도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10월 중순에 두바이 유의 가격은 배럴당 $50에 가까울 정도로 올랐으니까 네.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이미 오른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가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이제 인정을 하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 그동안 정부 당국이 물가를 좀 억제하다 보니까 이 통제에 좀 눈치를 보면서 자제하고 있던 업계가 요즘 전국 상황이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업체들의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해당 업체들의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격 인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타당화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한 면에서는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당국의 보다 더 면밀한 이러한 조사나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디플레이션 상황과 같이 전반적인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역시도 우리 경제는 상당히 커다란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여서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죠. 네.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오늘 발표된 통계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지난 9월에 산업활동 동향 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생산이라든가 투자 그리고 가계의 소비활동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전월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가격 움직임, 기업들의 수익성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내일부터의 가격 인상이 혹시 또 여러 가지 타 산업, 타 업종, 타 제품으로 물가 인상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더 그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내일부터 가격이 오르는 제품들은 음료라든가 또는 생냉료와 같은 이러한 제품들이 우선이 될 것으로 발표가 되었죠. 네. 하지만 최근에 발표가 된 일련의 물가 관련 지표들 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전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 그다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가령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지날 때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대 내지는 0.8, 0.7 이렇게 네.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9월에 1.2%로 높아졌고요. 네. 특히 식품료라든가 신선식품의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각각 4.7%와 20.5%에 달할 정도로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치로 삼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2% 상승률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네. 가계가 체감하는 빈도가 높은 식품이라든가 신선식품 또는 생활물가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새겨볼 대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물가가 거의 뭐 동결 수준이다, 0%대 물가 행진 이런 얘기는 계속해 왔는데요. 지난 9월만 추석 전후를 생각해 보면은 채소류가 뭐 두 배 이상 혹은 열 배 가까이 오른 것도 있고 고기도 오르고. 이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는 왜 이렇게 괴리가 큰 걸까요? 아무래도 그 지표 물가라고 불리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는 소비자 물가 그 조사에는 그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품목의 제품들이 포함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가계가 체감하게 되는 체감 물가와는 괴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가중치, 즉 얼마나 많이 사는가, 그리고 빈도, 얼마나 자주 사는가에 따라서 체감 물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많이 사고 자주 사는 물건의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게 되면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가령 앞서 말씀드렸던 채소라든가 또는 식료품과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게 되죠. 그리고 많이 사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들이 우선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의 괴리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데 이제 물가도 하락하거나 혹은 동결돼 있으니까 이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했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부터 디플레이션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그거를 또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은 경기가 부진한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가계의 소비 지출이 더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소득 증가세도 상당히 지지부진하지만 이러한 물가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소비 지출을 위축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 구조적인 요인은 사실은 연령대별로 다른데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업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높은 주거비 부담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 그리고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가 움직임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물가와 함께 소득 증가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가, 그리고 소득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계가 소비 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은 결국은 좀 소득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재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재규어가 보장하는 재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재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살살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